돈도 내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80%가 나쁜 마음을 먹고 있으면 나쁜 운이 되는 거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양주 백석에 사는 양주 백석보살입니다. 선생님, 운에 대해서 여쭤볼 거예요. 네. 운에 대한 비밀이 있을지, 오해와 진실, 운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운이라는 거는 물론 하늘의 천신으로 주시는 인간마다 타고난 운과 시와 때가 있겠지만 운도 내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기분에 따라서 오늘 컨디션에 따라서 운이 좋은 운을 상승을 만들 수가 있다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몸이 불편하지만 아 오늘은 내가 굉장히 건강하게 모든 손님을 보겠다 하는 생각으로 들으면은 하루가 굉장히 편하고 심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로 되지만 오늘 내가 기분이 안 좋고 무언가 틀리다고 생각을 하면은 잘 안 나오고 점사도 정확히 찝어지지를 않는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운이라는 거는 기분이 좋은 이 엔돌핀이 올라가는 거가 운에 대한 기승상승 아닐까 보고요. 나쁜 운이라고 보는 거는 내 마음의 80%가 나쁜 마음을 먹고 있으면 나쁜 운이 되는 거고 그거가 계속 거기에서 플러스가 된다면 더 나빠지는 것과 기본적인 나쁜 운이라고 보고요. 우리가 살아오는 과정에서 찬반이라는 말과 같이 좋은 것도 50을 더하면 되고 나쁜 것도 50을 더 내리면 나쁜 운이 되듯이 여러분들이 요즘에 너무 고물가시 되고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저희 백석 선생님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아주 무료로 3당 전화 지극히 받아들일 것이니까 도와주세요. 네. 전화 상담을 무료로 해주신다고요? 예. 왜 무료로 해주시는 건가요? 아, 저는 전화 상담을 무료로 해드리는 거는 네. 목소리를 들었을 때 굉장히 운이 나쁘신 분이 개중에 있으셔요. 그리고 네. 금전이 없는 분이 역시나 혹시나 하는 기대로 전화를 거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손님의 목소리를 듣고 이 금전은 정해드리고 있으니까 거의 무료라고 보면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예. 좋은 손님들 그리고 힘드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예. 그런 선생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힘든 분은 꼭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